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 자꾸 내 곁에서 뱉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뱉어? 내 곁에서 뱉어? 아니야. 아, 어. 아 잠깐만 그러면은 네. 키 씨가 이 비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좀 풀어줘라 이제 답답하다. 자 키의 바스 힌트는요. 키의 바스 힌트는요. 오늘부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저기 죄송한데 저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어? 말할 때 입 움직일 때 우와 진짜 우와 신기하다 야 대박이다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되는 거 안 될까? 성공! 자 지금 30% 왔습니다 30% 자 30% 빨리 어디서 땡고반대를 가지고 이게 어디 이게 못 땡고반대야 자 어? 어? 잠깐만 다영 왜요? 이렇게 방금 뭐라고 찾아보려고 해봤는데 안 어? 실패 네 저 원샷 어. 저는 말할 때 귀가 움직여요, 귀가. 제가 말하면 오! 와! 귀로 하는 건 다 하시네. 와! 기도사. 성공! 오, 몇 분이에요? 70% 왔습니다. 70%! 네, 저 트럼프. 연구하나 봐. 트럼프요? 트럼프 해보겠습니다. 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어떻게 해. 자, 시작! 오비슷하다 어, 점수 없어요? 애트랑폰이 약간 약한. 저가 그러면은 애트랑폰이 약간 약한. 저가 그러면은 말할 때 코와 귀와 눈까지 깜빡이면서 말해 어머. 내가 말할 때 우와. 잠깐만 목을 움직여. 아, 뭐 좀 아파 경련이 경련이잖아요 저거. 어떤 게 뭐 이렇게 말대로 할 때 걸어 다 움직여 오재미 생긴 말을 못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말이 안 나와 95% 왔어요 우주소녀 우리 우주소녀 하나 우주소녀 자 루다 저는 입술을 이렇게 N자로 키울 수 있어요 어? 입술을 N자로 어떻게 시작 어 장동민 씨 아니야 거기서 지가요 한번 해보자. 지가요. 지가요. 자, 성공. 이거 뭔데? 근데 이거 뭐예요? 코코넛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유료화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와 이렇게 놀랄만한 게 아니었으면은 저는 결투 신청할 거예요. 진짜 그건 조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진짜. 자꾸 내 곁에. 노래 제목입니다. 네 곁을이야? I am a 파파라치. 널 따라다니지. 노래 가사 아니겠습니까? 네. 자꾸 네 곁을 맴돌고입니다. 자꾸 네 곁을 맴돌고. 자꾸 내 곁을 맴돌고 떨고. 이거예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할 것 같은데? 글자 수 일단 볼까? 네, 글자 수 보고. 글자 수 보여. 주세요! 눈치 코치 없이 눈치 없이 자꾸 내 동현이 형, 어? 초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초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5초는 기절 안 하죠? 네. 5초는 안 하지. 그럼 5초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7초부터 기절. 아, 6초까지 되셨죠? 안 돼,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개인기에 지금 몇 명 했는데. 미쳤어? 미쳤어. 너도 빨리 코랑 귀 움직여서 말해봐. 빨리 얘기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야? 뭐라도 해라. 이게 뭐야? 왜 에에에 이게 들어간 거 아니야? 어? 왜 에에에가 아니겠지. 노래할 때 왜 에에에로 했는데 가사집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글자 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잖아. 네 곁을 왜? 밑에는 14글자. 왜? 이건 글자 수 딱 맞는데? 왜가 앞에 나와야 돼. 왜가 앞에 자꾸 내 곁을 그 전에. 왜에에 주문을 딸코 이랬거든. 아 그러면 이거 아니야? 자꾸 왜 네 곁을 맴돌고. 그럴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일단 그럼 곡 정보 갈게요. 주세요. 오케이. 한 남자의 푹 빠진 여자의 마음을 파파라치에 비유한 곡입니다. 앞 가사입니다. 자 뒷 가사예요. 너만 자꾸만 착해도 바보같이 지지
왜가 맞네 네 번. 왜 가사가 매력적이네요. 왜 네 번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를 어디에 붙이냐는데 지금. 자꾸 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바로 반복된 게 앞머리에 붙던. 아. 자꾸 그쵸 맞죠. 아 이거다. 앞머리에 붙던. 아 이거다. 눈치 코치 없이 눈치 코시 자꾸 왜 내 곁을 맴돌고 돌고 자꾸가 아닌가 가다 보다 다음에 왜 찾게 되돼 이렇게 가거든 자꾸 왜 자꾸 왜 너 엄마한테 했구나 엄마한 루다 씨 한번 나가볼까요? 이름을 실어줬으니까 자 루다 양이 직접 눈치 코치 없이 눈치 없이 자꾸 왜 내 곁을 맴돌고 돌고 자 그럼 우리 비비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시작 눈치 코치 없이 눈치 없이 자꾸 왜 들고. 쇼케이스 실패. 네, 쇼케이스. 오늘 처음 봐가지고. 자, 눈치 고치 있는. 눈치 고치 좋다. 뇌 고치가 아니에요. 뇌 고치. 앵돌고. 아 뱀이에요. 뱀이에요. 한 고군부터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제가 뭐 하나 던졌다고 지금 다 같이 동의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치. 이럴 때 틀린 적이 많았단 말이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뭐 하늘이라든지 해리 쪽이 들고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그치. 그 다음 메뉴 뭡니까? 아 잠깐만요. 메뉴. 일단 이제 우거지탕 나왔고 곰탕 나왔고요. 제육볶음처럼 뭐 불에 구운 거 빨간 돼지고기 나왔고요. 고등어 구이 나왔고요. 이제 장어 나왔고요. 비빔밥 나왔고요. 그다음에 볶음짜장 나왔던 거 나왔고 떡볶이 찐빵 나왔고 해물파전이 나왔죠. 아 떡볶이 맛있겠다. 자. 제 느낌의 뒤에 장어예요. 어. 제 느낌의 뒤에 장어예요. 어. 어. 어 왜? 항상 게스트랑 약간 좀 비슷한 음식 선정하죠. 어? 그러면 자기 본인이 장어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엄마 가게가 장어집. 오. 잠깐만요. 홍보 아니야? 다른 건 다 그냥 그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 보면요. 사운드가 들어간 게 있었어요. 진짜? 무슨 사운드가 들어가? 한번 볼 때 장어 지글지글하면서 숯불 소리 나왔고요. 볶음짜장 할 때 그 불 소리 있죠? 화력 소리 나왔고 맨 마지막 해물파전 뒤집을 때 그거 기름 소리 나왔어요. 다른 건 다 그냥 BGM으로 깔렸고 다른 부분만 딱 ASMR로 나왔어. 전혀 그런 걸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간식도 짜. 간식도 뒤에 장어 간식은 해물파전이다? 그렇지. 정말 그러면 뽑아내고 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장어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그럼 우리 장어에 써야 돼. 그럼 장어에 써. 아 찬스는 무조건 장어에. 야, 이거에 쓰면 안 되는 거. 그런데 놀토에서 저는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느꼈잖아요. 미니 짜장 때. 난 장어고 뭐고 사실 여기 썼으면 좋겠네요. 파파라치를 좀 들었고 어느 정도 유출을 했으니까 다시 들었을 때 확률이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뒤에 거 가가지고 아예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듣기 싫다고 해서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뭐 근데 우리가 이제 40회 넘게 해오면서 네, 소용이 있다라는 거를 매번 느끼고 저게 너무 먹고 싶어요. 저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뭐 어디서 하게? 문학 선배님은 장어 필요 없거든요. 맞잖아요. 맞아. 바이오불급. 장어 필요했어요? 장어요? 네.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팀은 어때? 전 내일 공연해야 돼가지고. 장어 먹고 장어 싶어요? 먹고 싶어요. 길을 닦았어. 안 맞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저거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저겁니까? 그냥 저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지금 배가 고파요. 지금 참잖아? 딱 고프다? 조금 참아. 가뭄이 떨어져. 거짓말하고. 루다는 뭐 먹고 싶어? 저는 장어요. 장어. 자 그럼 장어 먼저 선택했습니다. 장어 때 찬스를 쓰겠다. 뭐야? 필요 없네요. 필요 없는데 2세 준비도 하고 있고. 뭐야 갑자기. 2세 준비. 동현역을 위해서 그럼 장어. 2세 준비까지 나왔어. 오케이. 팀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쪼꼬미를 맡고 있습니다. 뭘 맡고 있다고? 쪼꼬미요. 작어서 쪼꼬미. 나는 쭈꾸미를 맡고 있는 줄 알고. 쭈꾸미가 뇌나오나 이런 거.
아, 쭈꾸미. 김에서 쭈꾸미. 아, 쭈꾸미. 자, 변동 없어요? 없습니다. 네? 불러. 돌고는 돌고 키역 발음이 안 나는데 분명히 키역 발음이었는데. 저도 키역을 들었어요. 달콤달콤. 키의 의견의 브레이크를. 나 그래서 나도 달콤달콤을 했잖아. 뺏고. 이거 아무리 논의해봐야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은 찾아오지 않아. 그래 한 번은 날려야 된다. 렛츠고. 그래. 이제 브레이크 걸면 안 돼요? 예, 예, 예. 좀 전에도 르다 씨가 해님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서 눈치코치 없이 눈치 없이 자꾸 내 곁을 맴돌고 돌고 1위 됐어. 네. 정답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결과 보여 주세요.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우와! 우와! 진짜? 왜 나 몰랐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래도 돼요? 이거 사상 최초죠? 이래도 돼요? 녹음하시면서. 아, 잠깐만. 아니, 키에 코코넛이 잘했네요. 저 그거 했는데. 코코넛을 잘했네. 너무 놀라워. 야! 나 그거 했는데. 나 우리 일단 키웠다. 자, 이렇게 되면 햄님이는. 맛있는 거 혼자 하고. 못 먹어요. 야, 뭐야, 얘. 햄님이 못 먹고. 네, 햄. 아, 근데 마지막에 루다 씨가 자꾸를 앞에 두자고 했어요. 어, 자꾸 왜? 아, 그래. 와, 정말. 이거구나. 간식부터 재밌게 하자, 길게. 밥 먹어. 간식도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짠짜자자자짠짜잔. 와. 어우, 야. 어쩔 뻔했어. 다영이 형이 뭐 짜장면을 야, 춤을 추면서 비빌 수 있다고요? 네? 뭐 이게 왜? 뭐 어떻게? 네. 리듬감. 야, 또 그걸 또 뽑아내주고. 오, 야, 짜장면을. 오 마이 갓. 못 먹겠어요. 이게 너무 맛있을까 못 먹겠어요. 오야. 너무 맛있을까 못 먹겠어요. 오야 소리 나네. 아 맛있다. 짜장면에 고춧가루 못 맛있잖아요. 네. 자 짜장면 들어간다. 짜장면 명품. 그럼 한번 보여줘요. 아버지 여기요. 먹방금. 저는 약간. 와. 신니님 진짜 미안해. 이게. 어머. 이게 지금 너무 맛있어. 한 젓가락만 주면 안 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응. 안 먹어봐. 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 방금 누가 다 폈어요? 도현 씨, 어때요? 아, 뭐요? 네, 맛이 어때요? 이것도 진짜 따뜻하고요. 네. 매운맛이 먹었어. 막 매운 게 아니고. 정말 부드럽게 이 사람을 매운맛을 끌고 가는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네. 짜장면이 자칫하면 느끼한데 네. 그게 없어요. 아, 느끼함이 전혀 없다. 네, 느끼할 때쯤 매콤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 메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정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같이 있는. 잠깐만요. 문세윤 씨만 왜 짜장밥을 주셨죠? 자, 문세윤 씨. 눈가 허망이 마지막 맛입니다. 양념이 맛있으니까. 김동현 씨 지금 먹은 거 한번 그릇 좀 보여주실래요? 와.